오늘 이 중요한 자리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그 사랑의 쌀 버금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 그 민족형통의 큰손 고문님이십니다. 조중 실장님께서 거액의 선물을 전달해 주신다 해서 오늘 뜻깊은 자리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상용 협의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낮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레디오 코리아하고 민주평통이 지금 수년째 우리가 이맘때죠. 항상 사랑의 천사포 운동을 해서 우리 이웃에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 계시는 불우한 우리 동포들을 조금이라도 돕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 벌써 여러 해가 지나고 또 해마다 갈수록 호응도가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항상 제일 먼저 시작을 해주신 분이 우리 조중식 회장님께서 항상 큰 거금을 매번 그때쯤 제일 먼저 배척하셔서 저희 그 레디오 코리아나 또 민주평통에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돈을 또 저희가 유용하게 정말 그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 또 조 회장님이 이렇게 좁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저희들이 올해 또 레디오하고 열심히 해서 12월 19일 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맘때 그 외롭고 그늘진 곳에 계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저희가 위안을 드리고 도와줄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그다음에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조중식 특별 고문님 자리에 모시고요. 소감과 또 이렇게 큰 거액의 돈을 조중식 회장님 먼저 이미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잠시 듣고 그 다음에 레디오 코리아 박범근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세월이 빠르다 해도 이렇게 빠르다 생각하기 힘드네요. 작년 이맘때쯤 왔는데 저 캠페인이 있고 엊그저 같은데 이렇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이제 80대가 되다 보니까 세월이 유수와 같다고 많은 사람이 그러는데 경마장에서 말 뛰는 것도 아니고 뭐야 자동차, 레이스카, 경주차가 그거 달리는 거 없이 지금 세월이 빨리 가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그 민주 교포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참 어려웠죠. 불안으로 인해서 좀 고생들도 많이 하셨는데 조금씩 이게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고 그 반면에 지금 한국이 우리 조국이 그동안에 참 좋았는데 그 지나친 민주주의니 또 복지사회니 뭐 노조니 해서 이 시장경제가 이게 경제 싸움인데 경쟁인데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만 앞으로 조금 어려운 상태로 돌아오지 않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저는 그 1935년생으로 우리 제너레이션은 참 부끼부끼 힘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4/7 밤이고 낮이고 없고 주말도 없고 더군다나 그 휴가 내는 건 없이 일만 했습니다. 그때 환경에 비하면 지금 환경은 참 좋은 환경이죠. 그러나 아직도 많은 그 경포 사회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을 정도가 아니고 참 노인서부터 또
불에 맞게 그냥 비옥에 비옥 걸린 사람 또 참 여러 가지로 해서 어려운 사람이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여기 계신 그 아틀란타 메디아 코리아 박사장이다. 또 민주평통의 회장이 사랑의 쌀 1004호의 캠페인을 금년도도 시작했습니다. 참 고마워요. 그 이 교포사회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겠습니까? 저도 조금이나마 지난 5년 동안 참 이렇게 저 두 그 조직에서 시작을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될까 하고 매년 지난 5년 동안 동참을 했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과 라디오도 그 선전이 잘 뭐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말과 해서 이런 어려움을 돕자는 그런 캠페인을 여러분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새롭게 희망찬 새롭고 희망찬 마음으로 흔하신 년을 보내시고 또 여러분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많이 보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주평통하고 저희 가족 코리아에서 이 두 앞에서 이 천사포 성공을 한 것은 5년이 지났고 올해가 여섯 번째 맞습니다. 그동안 항상 우리 조 회장님께서 늘 제일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시고 또 그 성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성금에다가 저희들이 라디오 코리아에서 생방송으로 모금된 성금을 모아서 저희들이 그 우리 유튜브를 두루두루 살피고 또 각계 각층에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그 잘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도 또 이제 성금이 모이면 또 평통과 저희 가족으로 해서 아마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해서 정말 쓰여질 곳을 찾아서 쓰여지게끔 더욱더 각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천사포 성금 모금이 지금은 유쾌지만 뭐 앞으로 영원히 이 계속돼야 될 사업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과 아틀란타 라디오 코리아가 꼭 연말 하소 이게 하다 보니까 꼭 연말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연말에도 빼먹지 않고 꼭 그 한인 동포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천사포 성금 모금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충식 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뭐 주로 괜찮아요? 괜찮아요?